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 얼마 전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기실 잡담이 그대로 송출됐고 비속어를 썼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한 팬이 소리공학연구소에 분석을 의뢰,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 팬에게 비용이 얼마였는지 물었습니다. 그 뭐 계약 조건 같은 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조금 저희 약간 비밀유지 계약이라서 좀 그런 걸 알려드리니까 조금 그렇고요. 건당 얼마에 계약한다 이거는 비밀로 하기로 하신가요? 우리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게 의뢰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그거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건당? 네, 법정 그 음성 감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사업 모델인데 꽤 돈을 많이 받고 아마 그 이런 방송이나 이런 언론을 타고 자꾸 그 유명인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은 그런 종류의 이제 그 음성에 대한 분석 감정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 봅니다. 과연 소리공학 연구소의 감정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소리공학 연구소는 학교 연구소입니다. 숭실대에서는 그거 외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소리공학 연구소에다가 감정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거 답변할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의 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일일이 다 공개해야 될 책임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럼 제가 이 홍보팀의 공식 입장을 도대체 어떻게 반영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홍보팀의 공식 입장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한국말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 홍보팀의 공식 입장은 소리공학연구소는 학교로서 연구소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서는 답변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알지 못한다. 언론에선 오랫동안 소리 분석의 1인자로 불렸지만 관련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배명진 교수. 인터넷에서 제 업적을 검색하면 해보세요. 네? 그게 보면요, 김정일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변호할 거 다 있어요. 아, 교수님, 그 업적 자체를 제가 뭐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요. 업적이 중요한 거죠. 업적이, 아니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업적이 나와요? 지난 20여 년, 언론은 배명진 교수에게 제때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질문합니다. 교수님의 성문 분석은 과학입니까? 전문가의 기준이 뭐냐고요? 아니, 어떤 분들의 전문가가 그렇다면? 네.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작업들을 검증 가능한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좀 있잖아요. PD만 좀 유식해야 되잖아요. 네. 모르면 물어봐야지. 네. 우리 소리공학연구소 25년 됐어요. 그럼 전문가야 아니에요? 전문가시죠. 그래, 검증을 한다 그랬죠. 네. 어. 아니, 제가 검증을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얘기를 드리는 검증 거죠. 아니 그런 저 행복한 소리 하시지 마세요. 어서 오세요. 이분들이 두 번째로 저기 지금 촬영이 돼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니 대고 인터뷰 대상까지 거절하실 건지 하나만 좀 확인하고 빨리 좀 우리 건물에서 데리고 나가죠.